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18년 8월 25일이고요. 내일 2018년 8월 26일이죠. 갑자기 달력을 보다가 내일 토익 시험이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하루 종일 방에서 좀일좀 했는데요. 약간 휴식 겸또 누구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께 일방 통행으로 녹음을 좀 하려고 갑자기 문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중국은 8시 14분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 9시 14분이 1시간 차이가 납니다. 중국으로 오면 1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올려서 뭐몇 분이 볼지는 좀 걱정스럽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토익 좋은 점수를 위해서 문제를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지난 4분기를 나눠서 지난 전그 동영상 올려드린 거는 1, 2, 3월 달까지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이 8월 첫 번째 시험인데 7월 마지막 시험까지 해서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4개월을 그냥 묶어 갈게요. 예, 그래서 분기별이 아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7월 달로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올려드리는 거는 또 8월 달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2분기를 올려드린다고 약속한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죄송한 마음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풀 시간을 좀 약간 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제 수업을 좀 들어오셨던 분들, 제 동영상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 스타일을 좀 아시고 계시니까, 아주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5초 만에, 짧게는 3초 만에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이 퍼즐을 누르시면은요, 이 문장의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각각의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빈칸이 뚫리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자 101번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help라는 단어 뒤에 지금 빈칸이 있기 때문에 대명사의 경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명사는 거의 매달 한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help가 동사죠.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 앞에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help는 누구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구를 어떻게 하도록 돕는다라는 말투가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뒤에 identity가 아니라 identify예요. 여러분 동사가 이렇게 생긴 게 많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얼핏 잘못 보면은 identity라고 잘못 보시는데 identify입니다. 뭐 beauty가 미고 beautify가 미화하다 이러듯이 phi는 동사어미예요. 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비 이렇게 하시면 틀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격은 뒤에가 명사가 있어야 정답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고요. 목적격 you. 그래서 정답은 A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갈게요. 102번. 자, 이 문제는 보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동사가 있나 없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절의수와 실제를 갖고 있는 동사의 수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를 갖고 있는 동사를 본동사라고 해요. 본동사. 절의수와 본동사가 같다. 그러면 실제를 갖고 있지 않은 동사를 뭐라고 할까요? 꿈틀거릴 준자가 있어요. 준동사. 여기서 분사 나오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PP는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는 문장 내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to 부정사가 있고 또 동명사가 있어요. 저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동사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네요. 왜? 제가 말씀드린 구성이니까. 그쵸? 아이고. 자, 그러면 올라가서 있나 없나 보세요. The management team of corporation offers. 자, 이렇게 offers가 동사가 걸리죠. 여기서는 주어가 management team이 주어예요.
그래서 cooperation을 주로 뭐 잘못 본다 할지라도 수일치는 되고 있습니다. 팀이 offer 제공합니다. incentive를 제공한대요. 자, 동사 나왔습니다. 더 나올 자리가 안 되죠. 만약에 뒤가 that가 있으면은 뭐 절이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만, 그래서 준동사 찾으세요. 자, 시제 있는 준동 본동사 버리고 준동사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 이렇게 푸시는 게 신속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되겠고요. 103번 어휘 문제네요. ABCD 기본적인 뜻은 다 나와줘야 되겠고요. 이 데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명사는 가려져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명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입니다라고 드러나면 그냥 바로 어휘를 연결하면 되겠지만 데이가 뭔지 우린 모르죠. 그들, 그것들, 뭐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릅니다. 자, 또한 영어는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복수 명사가 데이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해서 팩토리로 보면 안 돼요. 단수기 때문에 얘는 자, 앞에가 컴퓨터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여기에 대신된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이렇게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동태 문제는 어떻게 봐라. 수동태 어휘 문제는 능동태로 보세요. 자, 그럼 금방 나올 겁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하다. 컴퓨터가 어떻게 되어지다? 자, 철저하게까지 넣어볼까요? 컴퓨터를 철저하게 골라요. 고름에 대한 철저함? 좀 이상하죠? 컴퓨터를 인스펙트, 관찰, 철저하게. 그죠? 자, 맞습니다. 정답. attach. 자, 이거는 첨부하다. 우리가 이미지했을 때 파일 같은 거 첨부하다 그러죠? manage. 자, 컴퓨터를 매니지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시간이나 돈 같은 걸 관리하다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이 됩니다. 104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보기 있는 구성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일 때는 보통 이제 해석을 하려고 접근을 하는데, 일단 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앞에 내용과 뒤에 있는 상관관계를 좀 봐야 되는 문제 같은데, 앞에가 K라는 남자 inspect the landscaping work performed by our crew to dear mine. 자, 일단은 inspect라는 동사가 앞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K라는 사람이 landscaping work는 조경 작업이죠. 이 작업이 우리의 직원에 의해서 된 작업을 자세히 검토한다. It conforms to company standard. 자, 그 작업을 얘기하겠죠. 이 landscaping work가 이틀 받아졌고요. 이것이 company standard, 회사의 규정에 conform to도 좋은 어휘입니다. 빈출되는 어휘로서 준수하다, 따르다, 따라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뭐뭐하기 위하여 투부정사. 자,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정답 C.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그쵸? 저도 이제 말하다가 지금 답답해서 잠깐 퍼즐을 좀 멈추고 그랬는데,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르세요. 일단은 앞에 있는 단어가 뭔지를 보세요. 자, 타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타동사.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절의 정체를 밝히자. 첫 번째 절차입니다. 절의 정체를 밝히고, 두 번째, 빈칸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 문장으로 와 있는지, 불완전 문장으로 와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의 정체 밝히기. 자, 지금 because나 so나 whether이나 while이나 여기 들어가는 절은 생략이 되는 절이에요? 생략되면 안 되는 절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들어가죠. 명사절 생략되어야 안 돼요. 생략 안 됩니다. 또 위치동도 안 되죠. 형용사절이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절로서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겁니다. 얘는 생략은 되는데 위치동은 안 돼요. 자, 부사절은 뭐죠? 부사절은 다 되죠. 생략도 되고 위치동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의 정체를 밝히자라는 거는 무슨 절인지 대본 나와요. 뭐하고 뭐만 하면? 생략과 위치동만 하면 대본 절의 정체가 밝혀지죠. 자, 그러면 게임 끝났어요. determine은 타동사입니다. 여기 이끄는 절은 생략되는 절, 안 되는 절? 안 되는 절. 지금 무슨 절? 명사절. 자, 이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 찾으면 문제 풀기 3초 안에 해결이 됩니다. 얘는 부사절이죠. so that절이라고 해서 뒤에 절다 버려도 아무 문장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명죠. 자, C가 정답. while 얘도 부사절 접속사예요. 됐죠? 제가 오늘 문제를 좀 많이 준비해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네. 화면을 제가 밑으로 그냥 쭉 뺄게요. 필기하기 좋게. 자, 105번 계속 들어가죠. 105번은 부사의 어휘 문제. 자, 내일 분명히 부사의 어휘 문제, 미니멈 두 개. 어려운 거는, 어법은 또 쉬운 거한 하나, 두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완벽한 문장이 뭐 너라 그러면 무조건 부사입니다. 자, ABCD의 기본 어휘로 해석이 쭉 흩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서 붙이기 들어갑니다. 자, 붙이기라는 거는 어울림을 찾아야 되겠죠? 자, before day. 자, 여기서도 막히네요. day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언급된 명사를 넣고 또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제 시작부터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좀 문제가 어려운 것만 제가 뽑았어요. 왜냐하면 쉬운 거는 어떤 상황에도 다 맞춥니다. 여러분들의 고득점의 단락은 어려운 문제에서 발목이 잡혀서 800점대 못 넘어가고 860점 못 넘어가고 900못 넘어가고 또 900이 이미 넘겼는데 만점이 안 나고 그러죠.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를 맞춰줘야지만 고득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모든 게다 이게 인생이 또 비교라고 그렇죠? 다 상대성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자꾸 욕심 갖고 오답문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남들 다 맞춘 거나 맞췄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틀리면 감점이 세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답문틀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실수로 쉬운 문제를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 실수하지 마시고요, 내일. 오답노트를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풀었던 문제 다시 보시고요. 지금 이 시간들은, 내가 좀, 모르는 어휘가 있었다. 그러면은 좀 적어놓고, 다 출제된 기출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정리하는 그런 정리에서 또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자, all communications must be. 자, 복수 명사가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요. By the public relations director. 자, 이게 지금 복수 명사일까요? S가 붙어 있다고 해서 public relations가 대의로 받아졌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director가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PR한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광고하다. 그렇죠? 그래서 public relations director는 광고 부장 정도 좀 직급이 높습니다. 에 의하여 모든 커뮤니케이션스 이게 격식의 뜻은 전보, 뭐 전달, 통신, 뭐 어떤 통신문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소통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소통이 인가 되어지다 이러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모든 어떤 내용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이 Public Relations Director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커뮤니케이션스가 되겠죠. 자, 이 커뮤니케이션스가 can be shared. share이라는 게 서로 공유하다죠. 그죠? 그럼 이게 공유가 되어지기 전, 어떻게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 부사 문제는 항상 어떻게라는 how를 띄워놓고 여기다가 넣는, 단어가 이제 어울림이 좋아야지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ertainly, 확실히. 자, 뭐, 어색함 별로 안 느껴지죠, 솔직히. 그죠? externally, 외부적으로. 이거 될것 같고, deeply. 자, 이건 깊이 있게 또 쉐어를 해요. 자, 이 깊이 있게 쉐어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법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deeply는 사과나 감사함이 뭐 이런 게 이제 깊이 감사하고 깊이 사과하고 이런 거고요. orally. 자, 이것도 완전히. 아, 그럼 여기서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네요. A가 답이 되려면 D도 답이 될수 있는 문맥입니다. 확실히, definitely, certainly, orally. 자, 그래서 강조하는 문맥이 아니라 이거는 방법적으로 외부로 share 공유가 될 때는 되기 전에는 이 PR 디렉터에 의해서 승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 외부적, internally 반대말에 externally의 B가 답이 되겠네요. 106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started as a stock clerk. 자, started가 동사죠. 과거 동사. 자, ABCD 보기 보세요. 일단 동사가 몇개 있는지 보면은 started 하나 있고 또 여기 end는 is가 붙어 있다는 거는 여기서 문장이 하나 끊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거 뒤에 다 버리셔도 됩니다. And is now vice president of. 아니네요. 자, 여기가 이게, 여기 버려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And is now vice president of marketing.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동사, 문장 전체 동사가 will return in May. 여기 뒤다 버리면 안 돼요. 자, and가 is now 지금 현재 vice president of marketing, 마케팅 부에서의 부사장이고,
이 사람이 스타 클럭으로 과거에 시작이 됐겠죠? 이 사람이 이제 5월 달에 리터를 한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또다 읽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started라는 이 동사, 즉 시제를 갖고 있는 분동사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분위기는 관계대명사 분위기로 보기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when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another은 문장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who냐 that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진짜 실력 좋으신 분이 문제를 좀잘 풀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punctuation, 점 하나 있고 없고가 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mark라는 사람 이름 옆에 점 보이세요? 자, 쉼표예요. 쉼표, 점이 아니라. 자, 이 쉼표가 이렇게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는 용법을 우리가 문법 책에서 이렇게 약간 어렵게 얘기하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이런 거 어려워요. 자, 만약에 쉼표가 없고 그냥 관계대명사가 붙어진다면 이거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쉼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찍은 사람의, 글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잠깐만 계속 한번더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쉼표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으면 형용의 관계가 한정적 용법 형용사인데, 영어는 성격이 어떠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가 두개 이상이면 뒤로 붙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절이 이렇게 붙습니다. 형절로. 자, 그러면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를 보고 앞으로 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이렇게 돼요. 마크라는 사람, 아 잠깐만요, 계속 들어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알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 started as a stock club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vice president입니다. 이 사람이 will return in May 해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문법적이 되십니다라고 하나 있습니다. that가 사람 삶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이 활용 용리가 가장 높아요. 그죠? 관계대명사 쓰고 싶으면 됐으면 되게 세이프하거든요. 왜 틀릴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앞에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근데 that을 쓸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점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아까 점은 무슨 뉘앙스? 부가, 부연, 좀 중요하지 않다. 근데 that은요, 소리가 좀 세요. I like that. 뭐, 품사에 관계없이, look at that. 어때요? 어? that를 막 작게 얘기하려고 해도 소리가 어떻게 세게 나오죠? I like that. 이렇게요? look at that. 이러지 못하죠? I like that. look at that. I bought that. 이게 that가 세다 보니까, 쉼표하고 that가 시각적으로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충돌이 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어민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느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느낌 있으면 좀 옛날에 살다 오셨던 분들이나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that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이제 문제 출제한 사람이 실수죠. 자, 문제가 잘못 출제됐습니다. 정답 두 개, A, B 정답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줬기 때문에 답은 데트가 아닌 후가 되는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 데트 사용 불가,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후가 정답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한 문제 가지고 또 다양한 걸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으로 계속 갈게요. 자, 제가 화면을 두 개를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제 얼굴은 뭐 별로 보지 마시고, 네. 이 문제를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래도, 시각적으로, 그쵸, 계속 또, attract, your attention 하기 위해서 제가 조그만 화면을 좀 띄우고 있는데, 자, 문제 보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과 제 방법이 맞아떨어져서 시간 절약돼서 맞췄어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 맞췄고, 같이 문제를 또, 푸는 방법에 있어서 좀 달리 제가 좀 빨리 풀었어요. 그럼 저를 힘내내시고요. 자,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자, 107번 갈게요. 107번은 is large also largely. 자, 여기만 봐도 될것 같아요. tomato salad. 자, 이런 거 건너뛰시고요. tomato salad is also largely. 그다음에 to be served as a main dish. main dish로 serve가 될 만큼 충분히 양이 크다.
자, 충분히 부사 A 정답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해석적으로 제가 풀어드린 거고, 얘는 충분히 어법으로 풀어올 수 있는 3초짜리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후치 수식 부사라고 있어요. 후치 수식이라는 거는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전치 수식이죠, 대부분. 그래서 부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인데, 후치라는 게 이제 독특하죠. 형용사가 있고 뒤에 부사가 있는 후치 수식 부사. 얘는 1초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1초 만에 정답과 오답이 되니까 형태가 너무 독특해서. 자, 형태가 아니라 이제 어순이 large가 있는데 뒤에서 부사를 늘어요. 자, 답은 A 이렇게 찾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108번 갈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어휘기도 하고 어법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수차례 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기출 문제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온 문제는 또 나오고 약간 변형해서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 뭐 어떤 뭐 어날리시스, 뭐 분석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그래머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토익 문제가 좀 뻔한 시험입니다. 예, 너무나 지금 오랫동안 토익 공부하고 계세요. 6개월인데 800이 안 넘으세요? 그러면 다른 시험도 그렇게 못하세요. 네, 6개월 동안 한 5문만 팔고 있는데 900이 안 넘습니다. 다른 거다 스탑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는 잘하겠어, 그치?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토익 시험은 영어 평가, 능력 평가 시험이기보다 여러분들의 성실도와 잠재력, 어느 정도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90점의 만점은 영어를 잘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English Proficiency 레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Potential, 발전 가능성, 성실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그 999점의 만점이에요. 그래서 999점 이 점수 하나 가지고도 지금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뭐딴 얘기를 조금 빠지고 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 한 960점, 50점 고득점만 받아도 쉽게 합격이 되고요. 또 제일 좋은 대학으로서 영어 실력만 평가하고 있는 게 한양대가 있어요. 한양대. 한양대는 에세이하고 면접 역시 영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 영어 교육과는 990 만점이면 거의 100% 합격선에 들어가고요. 뭐또 기타 뭐 서경대 뭐 약간 인기는 떨어지지만 이런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은 100% 토익 점수 같지만 뽑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토익만 그냥 딥다라는 말 그냥 제가 좀 나오는데, 예, 진짜 딥다 토익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대학도 갈수 있을 만큼의 아직 토익 시험이나 영어 공인 인증 점수가 여러분들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의 척도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이 어학이라는 게 물론 소질이 있는 사람, 소질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정해진 거에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고 그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순발력이나 지구력 이런 것들이 다 겸비가 된다면 다른 것도 잘한다라고 평가가 되어져요. 의대, 인제대, 을지대, 또 건양대 이런 의대도 토익이나 토플 점수 이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뭐 대학생분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고등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제 간혹 들어와서 제가 좀 말을 조심하고요. 많이 예전에 올렸는데 요즘에 좀덜 올리는 이유가 좀 많이 바빠서 그러기도 하는데, 예전에 우리 학생들 계속 저를 좀 좋아라 제 강의를 찾아주신 학생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토익은 아직까지 손을 못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자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앞에 빈이 있고요.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자, 어부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겠어요? 명사 아니에요. 형용사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동사 뒤에 빈칸이 바짝 있다 그러면 명사 넣지 말아라는 말을 제가 거의 한 9년, 10년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보세요. 자, she is, 만약에 she's smart.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는 smartly. 자, 형태 변형이 나와요. smartly, smarten 있어요. smartness. 자, 이렇게 네 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명사를 넣을 순 없어요. 그죠? 그녀는 현명합니다가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She is a doctor. 이렇게 해볼게요. 자, doctor를 아예 놓고 이거를 이제 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형태변형이 나오나 보세요. Doctor, doctors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뭐 doctoring 이런 거 없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빈칸이 바짝이다, 바짝이다라는 말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더 있을 경우에 명사가 되니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형용사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쉽죠? 왜? 하나니까 C. 아, 선생님 A도 형사 아닙니까? 자, 근데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이라는 거는 봐도 형사처럼 생긴 거. 자, full 이런 거, able 이런 거 형사 원형 어미입니다. 자, ing나 ed는 뭐예요? 얘는 파생된 분사죠. 만들어진 파생된 인위적인 형용사.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만약에 appreciate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appreciate, pp가 되면 우리가 예전에 냈던 그런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자 이렇게 외우세요. appreciate라는 동사와 be appreciative of가 동격이에요. I appreciate it 그러죠. 우리 타동사로서 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it. 아니면 I am appreciative of something. 그래가지고 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만약에 something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something is appreciated 이렇게는 답이 돼요. 아셨어요? 네. 그럼 이제 사람 선물로 좀 정리할까요? 자 여기 뭐가 와야 되죠? Somebody appreciated. 자 여기 마찬가지 somebody be appreciated of something. 자 이거는 something is appreciated 가 되겠죠. 그죠? 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somebody is appreciated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9번 들어가죠? 자이 문제는 또 보기를 훑었더니 여러 가지 품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자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품사적으로 딱 갈라져요. 이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뭐가 못 오죠? 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fore. 자, 얘는 좀 독특한데 therefore는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접속 부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나올 때 맨날 꿀떡이 떡이냐 꿀이냐 묻고 얘들아 뭐 커피 빙수가 커피니 빙수니 그러는데 꿀떡은 떡이고 커피 빙수는 빙수고 접속 부사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사가 있는 거예요. 네. 접속 부사라는 거는 두 문장 연결, 파트 6 같은 거, 문장이 다 하나가 끝나고 그러므로 또뭐 thus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문장 이렇게 이럴 때가 접속 부사, 접속시켜지는 부사. 근데 이제 부사로서는 85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문장이 쭉 앞에 있고 and therefore 그다음에 뒤에 절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85에서 나오는 therefore의 자리예요. 이것도 나와요. 이건 then까지에서 좀요 구조로 이세 가지가 좀 출제가 됩니다. 올라가서 볼까요? Production has increased by 50%. 자, 뒤에 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 C나 D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부사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부사가 되려면은 이게 빈칸이 없어야 맞아요. 자,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이두개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 관계 잡아야 되죠. 자, 시간이 어차피 좀 드네요. 양보. 자,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반대, 상반관계여야 되고, since는 원인, 결과, 인과관계, 인과. 자, 이거는 과인이겠네요. 뭐뭐인 결과가 오고, 왜냐하면 in, because의 동격입니다. since가 because의 동격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품질 보증 부서, needs to hire additional staff. 자, 추가적인 직원 고용할 필요 있다. production이 올랐기 때문에. 자, 때문에 인과관계 B 답이네요. 자, 보통 양보하고 인과가 경합이 맞붙을 때는 거의 양보가 이겼는데 통계적으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의 이유 접속사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고요. 느낌이 내일은 양보가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한 문제, 전치사나 접속사 둘 중에 하나. 보통 이제 even though나 뭐 although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보인데. still하고 되게 자주 어울려요. still 있으면 although 있으면 still 이렇게. 자, 전치사는 뭐가 있죠? despite. 자, 이거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in spite of 동격이죠. 자, 이렇게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참고가 아니라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한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10번 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기는 동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보기입니다.
자, 대절 이하 볼까요? 대절. 자, 대절 이하 동사 있다 없다. All available option 구원받아도 되네요. 없습니다. 자, 그럼 동사 넣어야 돼서 A는 일단 1차 탈락. 어우, 후보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B, C, D. 아, 이거 시제를 봐야 될까요? 자, 시제 지금 볼까요, 그럼? 자, Miss N이라는 여자. All available option for reducing costs at factory. 아, investigated. 괜찮네요. Has investigated. 현재까지 조사해 왔다. Investigate. 얘는 수일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오답 처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is investigating 현재 진행. 아, 현재 진행인지 현재 완료인지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처음에 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 제가 흉내내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얘가 답을 담서예요. 얘가 한 켠에 답을 해결해 주죠. 그럼 request가 의미가 뭐죠? 요청하다, 주장하다, 강조. 이런 것들은 이 단어 자체 내에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조동사 모를 빼고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학교 때 배우셨어요? 네. should가 있다가 빠진 거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should가 빠지니까 동사 원형을 정답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 지우면 큰일 납니다. 정답이 C가 정답이 돼요.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드리면은 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답되는 동사 5개 보이세요. request, require 같은 뜻의 다른 단어, ask 마찬가지죠. insist 주장하다 있고요. 그 다음에 suggest는 제안하다일 때만 그래요. 얘가 또 암시하다, 알려주다 그럴 때는 제대로 된 동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형용사 알려드릴게요. be 동사 이렇게 들어가고 가짜 주어 it, is, important 중요한 또 essential 필수적인 necessary 또 가장 센 imperative 필연적인 또 crucial 뭐 이런 것도 있고 vital 자 이게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정리. 아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오케이 자 이것도 어려워요. 만약에 얘가 수동태면 be investigated 이게 답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올까요? is investigated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is investigated 다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request, require, ask, insist, suggest, 제안하다 할때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vital 동사 원형 깨끗한 거 군더더기 없는 아무것도 안 붙은 거 3인칭 단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문제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제가 보너스 문제까지 좀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꼭 시험뿐만 아니라 9월달 시험 또 계속 이어지는 시험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말이 빨라져서. 자, 111번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도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일단 B 랩의 클레런스가 어휘가 좀 생소했고요. 하이얼이라는 뒤에 비교급이 붙었고 자, 여러분 비교급이 온다고 꼭 대니 와야 될까? 비교급이 생존관계는 얘가 온다고 꼭 대니 와야 될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비교급만 와도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물으면 자 대니 뒤에 이미 있어요. 그러면 앞에 비교급이 꼭 와야 된다? 어때요? 제 지금 뉘앙스에 답이 좀 들리죠? 그죠? 예. 네. 비교급이 꼭 와야 돼요, 얘는. 대니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 비교 되려고 준비하는데 비교급 안 쓰면 틀리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대니 없이 하이얼이 와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Be lab의 clearance. 뭐 해석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이얼. 자, 이 뒤에가 일단 higher 뭐가 뒤에 빠진 거야. 그러면 higher B level 혹은 A level clearance may assess a customer's personal data on a server. 자, 이게 지금 무슨 구조일까요?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자, 병렬 구조예요. B level 즉 B level 어떤 보안 B 레벨을 갖고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레벨을 갖고 있는 직원은 이 커스터머 퍼스널 데이터에 접속을 할수 있다. 그래서 or 정답 상관 접속사. 자, D가 정답이에요. of 전치사입니다. if는 얘는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by는 전치사. 전치사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113번. 자, 이 문제는 쉬워요.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앞에 어 이게
단수 명사 붙여주세요. 이런 지금 표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단수 명사가 딱 눈에 띄는 게 먼저 여러분 C가 눈에 띌 거예요. 보통 우리가 ER 같은 꼴이나 OR 같은 거는 사람 명사 아니면 기기이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좀 많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앞에가 이렇게 글씨가 기울려 있거든요. 뭐 am outdoors is fabulous every Tuesday 이런 거는 이제 간행문 이름 글씨를 좀 기울여주고요. 뭐 New York Times도 기울여주듯이 to the M Times. 자, 이름이 좀 비슷하죠. Outdoor은 Times의 뭐다. 이거는 부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supplement. 자, B가 답이에요. 우리 비타민 같은 어떤 dietary supplement라고 보충제 그런 것도 이제 가산명사를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답이 B 여기서는 보충제가 아닌 부록이라는 뜻으로 외워두시고요 이거는 보충하는 사람이 되죠 이 앞에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14번 자, 이 문제는 전치사 문제고요. 전치사 문제 내일 한두 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오는 문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휘 문제하고 문법 문제. 문법은 보통 접속사랑 섞어서 나오고 어휘는 해석을 통해서 좀 해야 되겠고요. cozy. 자, cozy. 이 단어는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아늑함이 느껴져요, 진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말처럼 영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있으면 참 좋은데. Cozy spaces the building이 이제 이름으로 돼서 be가 대문자가 됐고요. Are 자, 동사랑 수일치를 보시면 spaces가 are in sharp contrast to its spare and imposing exterior. 자, 다 읽어 버렸어요. 일단 전치사는 앞전자 위치치 자 말씀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랑 어울림이 좋아야 됩니다. 자, 뒤에가 빌딩이 있고 앞에 명사. 즉, 뒤에 명사도 중요하지만 앞에 명사까지 좀 연결한 전치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빌딩에서의 cozy space네요. following. 자, 이거는 after의 동격이에요. 시간적 전치사죠. 후. 그 다음에 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 이어지는, 뒤따르는. 그럴 땐 더를 안 쓰면 틀려요. 꼭 덜을 써야 돼. The following, 뭐 event 이런 식으로 inside 안에 along은 따라서 따를 대상이 뭐예요? lake 아니면 along the street 이런 거. 자 건물이 엄청 길면은 건물마다 cozy space가 쭉 이어져야 되죠. 그림이 좀 그려주세요. 뭐 그런 나라에 살고 계신 분은 뭐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힘듭니다.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어서. 자 space against. 자 이거는 이제 90도 직각으로 이렇게. 뭐가 이제 빌딩에 뭐가 기대 있던가 이래야 되는 스페이스는 장소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inside. 자, B 답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문제 풀수 있죠. 여러분 보는 단어의 양을 최소화하세요.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안배. 시간 안배는 또뭐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답이 다 노출이 지문에 되어 있는 독해 못 풀고 다 나오니까 다 찍고 다 버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은 B로 잡았어. 느낌이 B야. B. 막 이렇게 좀 마지막 막판을 다 이제 그죠? 그냥 동그라미를 그냥 일렬로 다 이제 체리하고 나오시는데 빈칸으로 남기고 오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감점이 없습니다. 네. 일본인들은 또안 그런데요. 일본인들은 자기의 정확한 실력을 알기 위해서 시간이 딱 되는 그 문제만 딱 풀고 나머지는 그냥 빈칸 남기고요. 우리 또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우리 고득점자는 딴짓하라 그러죠. LC의 시간은 시간을 뺏어서 RC를 많이 풀어놔라 그러죠. 근데 또 일본인들은 제가 특정 뭐이 나라 얘기를 해서 또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되게 정직한 거는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딴짓은 안 한대요. 정말로. 그 안내방송 나오면 안내방송 듣고 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고 또 시험지에 마킹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그럼 절대 마킹 안 한대요. 그래서 시험 감독하시는 분이 되게 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만점 받아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만점 받기 좀 힘드십니다. 자, 일단 정답 B로 넘어가고 다음 주에도 할게요. 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안 했더니 막 말하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다 얘기가 나오는데
아, 네. 빨리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 갈게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lastly가 있고, lately가 있어요. 여기는 lastly가 좀 없는데, lastly는 마지막으로예요. 마지막으로. 자, lately는 얘가 최근에요. 최근에. 자, 그러면 late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later. 이게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lately. 이렇게 되고, later. 얘가 순서면은 latter이에요. 전자구조 할 때, 이게 last가 돼요. 그래서, last, latest. 어, sorry. lately가 아니에요. 지금 최상급이니까, late, later, latest. late, latter, last. 어,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lately 하면은 마지막으로란 얘기예요. lately 이렇게. 자, 아, 저기 최근에, 최근에. 자, 그래서 lastly 하고 이제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비교급을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later this week. 자, 답이 A가 됩니다. lastly 부사여서 안 되고요. latest. 자, 이건 최상급이어서 안 되고, D는 명사여서 안 돼요. 그 답이 later this week. 자, 이게 말이 좀 딱딱 붙죠, 입에. 116번. 영어를 또 많이 해보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러워 이래서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they choose가 있고 앞에는 문장이 이미 완벽하게 왔네요. Employees may use vacation days all at once or spread them throughout the year. 자, 두 가지 선택사항을 줍니다. 휴가 어떤 월차를 한꺼번에 다 써도 되고 spread them 그 월차를 1년 내내 나눠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 문장이 붙었어요. They choose. 자, 근데 choose가 여러분 타동사일까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인데 뒤 목적 없네. 자, 그럼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자, 이렇게 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Whichever they choose 해도 되고 A or B의 선택사항을 줬으니까 아무거나 특정에 대한 두 가지 중에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그래서 답이 D가 답이에요. 지금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성은 B하고 C밖에 없어요. A하고 C는 문장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접속의 개념이 없어요. 네. 자,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앞에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뒤에가 명사가 와야 돼요. They 같은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의 뭐 이렇게 받아야 될 명사. 그 사람의 직업 뭐 이런 거. 자, 117번 갈게요. 이 문제는 제가 고른 이유가 여러분 수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서 한국어가 new 앞에 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Companies targeting 자 지금 동사는요 예요 예 feel 자 targeting이 동사 아니죠 시제가 없습니다. Targeting new often feel because 안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형용사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가 지금 두개 나옵니다. Market하고 market. 자, 시장. 여러분, 시장이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시장. 보이는 시장도 있고, 안 보이는 시장도 있죠. 뭐, 주식시장, 뭐, 취업시장,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우리가 가는 시장도 있고, 자, anyway는 가산이에요, 가산. Markets. 앞에 어가 있다면 D가 답이 되고, 그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markets.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아, 갑자기 빨간색이 왜 나왔을까? 어려운 문제. 제가 어려운 문제는 좀 빨간색으로 칠한 것 같아요. 네. 자, 118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던 대로 가면 또 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풀던 대로 제가 흉내를 내보면서 이렇게 틀렸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흉내내기. 부사의 어휘 문제네. Finally, 마침내, recently, 최근에, lastly, 마지막으로, exactly, 정확히 해석 들어가야 된다. 동사 주변이니까 동사랑 어울림이 좋아야 되겠네. Speedy print in new emission reduction strategy. 자, 이 회사의 strategy 전략이 실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넣어봐야지. 마침내 실시가 될 거다. 최근에 실시가 될 거다. 마지막으로 실시가 될 거다. 정확히 뭐다 좋아. 맞아요? 아, 이게 좀 이상해. 이거 빼자, 그럼. 이게 제꾸님 뭐 정확히 발음을 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자, 실시에 대한 정확성은 조금 이상해. 자, recently, 최근에 실시가 될 것이다. 이게 괜찮아요? 최근이면 뭐 내일 되니까, 최근이 가까우니까 내일도 되니까 괜찮다. B.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게 순서상 실시가 마지막.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야지. 한 문장의 단문 공란 외우기 위해서 어휘적으로 문제를 풀어라라는 이 출제자의 의도는요, 여기서 답이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Obviously. 명확히. 자, 일단 recently는요, 어법적으로 얘는 버리세요. 왜냐? 최근이라는 말 자체는 과거나 과거를 포함한 현재 완료와 어울려야 돼요. 자, finally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이것도 저는 과거와 어울린다고 그랬는데. 자, 이게 바로 eventually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뭐 해왔던 것이 결국엔 이렇게 되었다도 있고, 앞에서 이렇게 됐던 게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이다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eventually가 보통 미래죠. finally는 결국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나 과거를 좀 많이 쓰긴 했었는데, 자, 답이 A밖에 될게 없어요. 상대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100%다, 100% 정답보다 나머지 놓고 가기. 근데 이거는 60대 40도 아니에요. 확률상 보는 게 B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좀 거부감이 안 느껴져 이거 갖고 많이 좀 틀리셨고, 또 보통 파이널리가 과거시랑 많이 나왔는데 미래랑 나오니까 또 이상하다 그래서 또 이러저래 막 시간을 또 낭비하고 또 그랬는데, 자 이제부터 새롭게 출제가 된 이런 유형들은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파이널리는 이벤츄얼의 동격으로서 미래시랑도 출제가 됐으니까 이게 어울림이 괜찮다. 우리가 문법 책에 있는 딱딱한 어떤 문법적 설명이 있는 반면, 그 문법을 완전히 틀을 깨고 무시하고 미국에 가봤더니 그렇게 안 쓰는 게 있고요.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게 맞지만 통상적으로 그거가 아닌 더 편한 걸또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 영어 평가 시험이라는 이런 토익 같은 거, 실생활 영어 평가 시험이라는 거는 GRE 같은 거 아니에요. GRE는 이거는 실생활 평가 시험이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GRE, G 발음처럼 약간 비슷한 욕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자, 제 학생들이 보는데 막 자제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자,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119번. 자, 이 문제는 여러분 to를 항상 주의하세요. to. to는 딱두개 중에 하나예요. 전치사 to냐, 투부정사 to냐. 얘가 만약에 투부정사 to라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만약에 전치사 to라면 뭐가 와야 돼요? 명사류, 동명사 등 포함해서. 자, 뒤에 보시면 비즈니스 뉴스니까 이게 전치사 to예요, 투부정사 to예요. 이것도 동사 이러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비즈니스는 명사입니다. 그럼 투는 전치사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해석까지 안 가셔도 돼요. 자,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가 빠진 건지 제가 살려드리면 문제 풀기 훨씬 쉬워져요. that나 which 다 좋아요. 그 다음에 is. 자, 이러면 나오죠. that is allowed. 얘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허락을 받는다. 얘도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준비하다. be dedicated to 어디에 기여하다. 얘가 답이네. introduce. 자, 이 쇼가 어디에 소개가 되어지다? 이것도 좀. 근데 이제 소개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네요. 그쵸? business news and economic analysis에 기여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쇼를 방송하게 될 것이다죠. 그 답은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120번. 이 문제도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됐어요. within the week. 자, 문장 완벽합니다. 가급적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preferably 뭐에 선호를 더한다라는 거죠. preferably라고 해서 가급적으로 within the week 그주 이내에라는 뜻이에요. 121번 갈게요. 자, 요거는 oops. 네, 답이 표시가 돼 있어요. device 장비, type은 type, action 행동, trait는 어떤 성품, characteristic 같은 건데, punctuality가 뭐죠? 시간을 지키는 거, 시간 엄수. 정확하게, 뭐, 3시 만나, 지금 3시 딱 맞추는 거. 자, Kim consider punctuality를 뭐로써 간주하다? 자, 이거 오형식 동사입니다. A crucial trait for all his assistants to have. 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trait죠. characteristic, personality, 이런 것들.
네, 얘는 사물도 가질 수 있어요. 트레이트가 something, somebody 다 소유가 가능한 명사긴 합니다. 자, 122번 갈게요. 130번까지 가다가 제가 보너스 문제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집중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22번은요.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Like 전치사 뒷문장부터 있어서 예, 일단 탈락. 자, 그 다음에 that, until, so. 자, 이렇게 세개 놓고 가볼게요. Mr. Kim will be out on Friday. Friday에 내부에 없을 것이다. 밖에 있을 것이다. The marketing team will meet on Thursday instead. 마케팅 팀이 목요일 대신 목요일날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until. 자, 이거는 또 완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 좀 있어야 되고, that는 안 돼요, that. 아까 우리 쉼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so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 난이도 좀 높여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until이 없고 because가 이렇게 있으면 고수들은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so는 결인과라고 해서 원인이 오고 so 오고 그 다음에 과가 오고 because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오고 그 다음에 because 혹은 since가 오고 얘는 원인이 이렇게 와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다 진짜 제가 조금 전에 한것좀 해석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도 해석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Will. 자, 밑에다 하나 더 쓰세요. Will과 can. 혹은 may도 있어요. 자, 이런 조동사 있다? 그럼 무조건 so나 so that 정답이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100%예요. 그냥 100%. 왜 그럴까? 말투 때문에 그래요. 말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했지. 그래서 성적 오를 거야. 자꾸 이러니까. 말투가 그래서. 네. 123번 갈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어법처럼 문제를 풀어야지 어휘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A, B, C, D가 다 8, 5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접속부사 꿀떡이죠. 자, 접속부사가 파트 6에서 장문공란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두 개의 독립된 문장 사이에 들어가니까. 자, 부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접속부사가 부사도 있어서. 자, 근데 여기서는 likewise, comma, 얘는 접속부사로만 출제가 됐었고요. 모음으로도 접속부사로만 출제가 됐었고, 이게 좀 독특해요. otherwise가 부사일 때 뜻이 달라요. 달리, 다른 식으로. 근데 얘가 출제될 때는 unless가 좀 주변에 보여요. 달리, 다른 식으로 그렇지 않다면, 막 이렇게. 자, besides. 얘가 품사가 좀, 독특합니다. 접속부사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 전치사. 자, 모르셨죠? 전치사가 있는지. besides a bigger warehouse 이외에 전치사 명사 뒤에 있으니까 자 A 밖에 될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말한 뜻이 뭐 in addition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to 붙여야 되고 apart from 이런 것도 뭐 이외에란 뜻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aside from, apart from 이런 것도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다른 단어예요. 124번 가죠. 자, 이 문제는 앞에 소유격이에요. 그죠? 자, 이 apostrophe s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뭐가 is always a key asset이다. 자, 명사 넣어야 되겠네. 자, 지금 명사 decision 찾고 계시죠? 자, decisiveness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답이 된 경우인데 결단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단력. 그래서 b NESS로 끝나는 단어가 보통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데 좀 독특한 문제여서 좀 기억에 남아서 골라봤습니다. 자, 125번 계속 갈게요. 자, 여러분, 6문제, 30번까지 6문제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내일 다 30개를 차지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모자랄 겁니다. 그럼 쉬운 문제들은 제가 설명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쉬운 거 뭐, 시제 문제 나오고, 또, 부사짜리 나오고, 형사짜리 나오고, 명사짜리 나오고, 접속사 나올 거고요. 그쵸, 비교급도 나올 거고, 뭐, 어려우면 가정법 이런 거 도치구문 또 나올 거고. 관계대명상 이런 것들. 자, 125번 문법 영어만 들어도 막 울렁울렁한 분 계실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부르세요. 도우즈 할래 대말래의 비례식은 도우즈가 지시 대명사로 보실 때는 자 주변에 수식 어구가 붙어 있다. 이거와 댐은 앞에 있는 언급된 명사와 일치됨을 말할 때 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를 얘기했어요. 근데 만나야 된대. 그럼 됨이겠지. 그죠? 근데 도우즈는 앞에 무슨 얘기를 해놓고 옆에 수식어가 붙으면 다른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똑같은 게 아니라 보세요. With more management experience
자, 어때요? 수직 없고 붙었네. 그러면 됨이겠어요? 도우시겠어요? 당연히 도우시지. 자, just play greater leadership skills than many of those. Those with more management experience. 그래서 답이 지시 대명사인 A가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Those who 관용적 표현 뭐뭐 하는 사람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뭐뭐 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 문제 가죠. 126번. 이제 제가 학교 일을 해야 돼서 얼른 얼른 끝내고 이제 또 바로 학교 일 시작해야 됩니다. 126번. 자, 이거는 is kept. 여기 뭐가 빠졌는지 보여드릴까요? to be가 있다 빠졌어요. 그럼 답 나오죠. 형용사 secure. A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security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오답을 지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뭐 형용사 말고는 될게 없죠. 120번. listen to 보통 이제 자동사로서 붙여 많이 쓰는데 listen to the music, listen to each intern's presentation 어떻게 넣어야 되겠죠? 부사의 어휘 문제. excessively 뭐 과도하게, generally 일반적으로, cleverly 영리하게, intently 해석 안 나오죠? 솔직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심리는 그래도 내가 외운 거에서 나오겠지. 이거 제껴놓고 막 여기서 막 이제 어울림을 막 찾으세요. 그냥 영리하게 들어, 영리. 프레젠테이션이 좀 인턴도 좀 똑똑해. 뭐 프레젠테이션을 영리하게 들어. 영리하게 듣는 방법은 뭘까? 뭐 남들보다 뭐 영리하게 들을래? 뭐. 그쵸? 뭐 좋은 이어폰을 끼고 듣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얘는 골똘히라는 뜻이 있어요. 골똘히. 넋을 잃고 이런 뜻이 있어요. 자, intend 정의 들어갈까요? intend부터 해서 쭉 다른 것들. intend to 정사, 뭐뭐 하는 의도 있다, 계획 있다. 그다음에 앞에가 something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something be intended to 부정사. 자, 앞에 있는 사물이 to 부정사하려는 계획이 잡혀 있다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자, intend something to 부정사. 이 오용식 가능해서 그래요. something을 to 부정사 하려고 의도하다가 있어요. 그다음에 intent가 있고 그다음에 intention이 있네. 아이고 많아라. 자, 이게 의도 목적이라는 동일한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낼까요? I have no of ing. 여기 들어갈 게 intention일까요? intent일까요? I have no intention of ing. I have no intent of ing. 나는 뭐뭐의 의도가 없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관용적 표현으로 I have no intention of ing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tentionally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얘는 일부러, 일부러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intentional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얘는 고의적으로. 근데 약간 부정적인 커너티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거의 안 되고 intentionally 출제됐었고 I have no intention of ing 출제됐고 intently가 이제 출제가 돼서 골똘히까지 이렇게 정리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1번 helps retailers. 자, help 아까 우리 겪었죠? 101번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대상은 retailers네요. 자, emerge가 무슨 뜻이죠? 떠오르다. 자, 여러분 문장을 듣고 불편하면 설레설레, 편안하면 끄덕끄덕. 자, 물고기가 떠오르다. 어때요? 물고기가 떠오르다. 물 위에 떠오르다. 괜찮아요? 끄덕끄덕. 자, 그럼 한국말 정상적인 분이시고, 물고기가 떠오르다. 아, 이상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야. 몇 마리, 뭐, 어디에, 뭐, 어떻게, 막 이런 거는 이제 추가 설명입니다. 자, 즉,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자동사. 자동사 스스로 문장을 끝낼 수 있다. 자동사가 형용사가 돼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자, 떠오르는 태양이 뭐지? 응? Rising sun이에요. Rise with, rose vision이네. Region sun. 정규과정 한국에서 밟았으면 300개, 350개 불규칙 다 암기되어 있죠. 자, rising sun 이르듯이 emerging retailers. 자, PP가 아닌 ING에 B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타동사는 PP 붙이는 걸까? 맞죠, 그죠. 타동사는 ED가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예를 들어, enclosed resume. 동봉된 이력서. 이런 거 있잖아요. 128번. 자, 이것 역시 부사의 어휘 문제. 제가 부사의 어휘 문제를 많이 골랐는데, 뭐이 중에 정답이 처리된 거든 아니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ABCD 쭉 훑으세요.
자, 올라가서 뭐를 수식하는지 보세요. reduce 역시 동사수식입니다. recent study found that 자, office reduce 줄이는 거에 동작이 수식을 하는 부사네. 그죠? 그러면 paperless offices가 office supply expenses 즉 사무용품 비용을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할까? strictly 엄격하게 감소해요. 엄격하게 formerly 자 이거는 예전에 former present 전 대통령 이러듯이 그 다음에 drastically 자 이거는 좀 획기적으로 예. 그 다음에 intensely 이거는 뭐 긴장감 있게 자 답이 C죠 reduce 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거죠 129번 보통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drop이나 뭐 rise 그거는 dramatically가 좀 출제가 많이 돼요 dramatically 극적으로 dramatically 그런 거 약간 글씨가 비슷해서 좀 착각할 수 있는데 뜻은 좀 다릅니다 129번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수를 이렇게 해요. equal variety. 아, 그러면 나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variety 명사니까 형용사 넣어야지. 자, A 정답. 그럼 뭘못본 실수였을까? then. 여기 뒤에 then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먼저 질문 드렸죠. 자, 비교급이 있다고 then이 와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 오지만 then이 있으면 반드시 모아야 돼요. 비교급 와야 돼요. 안 넣어주면 틀려요. 자, 답은 C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고수들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빨리 풀려고 뒤에 있는 것까지 눈이 안 들어와서 틀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역시 부사입니다. 자, 이거는 problem solve most computer. 자, 이거 수식하는 것 같아요. enable 목적어 투부 정사. 자, 뒤에 있는 목적어를 투부정사하게 가능하게 하던데, solve most computer problem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가능하게 할까요? 해결하다에 이 동사를 수식하는 문제입니다. swiftly. 자, 해석 안 나오죠? avoidably, avoid는 아시죠? 피할 수 있게, doubtfully, 의심의 여지가 있게, rigidly. 자,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는 소리를 못 내니까, 이 rigidly를 뭐로 자꾸 보는지 아세요? rapidly, 이렇게 봐요. 저도 그랬었어요. rapidly, 그럼 신속히 처리, 아, 답 D. 이러면 틀려요. A가 이게 신속히예요. swift. 막 이렇게 소리가 좀 약간 의성어 같지 않으세요? 빨리, 신속히.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럼 무슨 뜻? rigidly는 엄격하게, 엄격하게. 자, 여기까지인 줄 아셨죠? 자, 아까 제가 보너스 22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에서 좀 고득점 들어가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과 지금까지 제가 약속을 좀못 지켜드렸던 분기별 문제풀이를 못해드린 관계로 22문제 더 갈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면 보시고 조금 쉬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일 시험 오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각 9시 16분 중국은 자, 한국은 10시 16분이네요. 2시간만 있으면 이제 26일이 되고 여러분 아침 일어나셔서 9시 40분까지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50분에는 문을 잠그고 고사장에 그 표를 다 떼요. 시험을 못 봐요. 50분 제가 넘어가가지고 시험 못본적 한번 있었는데 그런 일 없길 바라겠고 또 내일 가실 때 샤프로 하지 마세요. 네, 입이 샤프, 납작한 샤프심 있는 거 마킹할 때좀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연필을 묵뚝하게 좀 깎아서 가시든가 하시고요. 또 저는 그 책상 흔들리는 거좀 거슬려요. 그래서 가방에 뭐 휴지 종이 같은 거 넣어서 밑에 이렇게 우리 이사 가면 장 괴듯이 좀 갭니다. 그다음 주변에 다리 떠는 사람이 좀 너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다리를 떨면 다리 떨지 말아달라고 좀 말을 하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이제 선생이고 얘는 학생이다 보니까 얘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 좀옷 같은 거 하나 가져가요. 예, 여름이어서 덥기가 조금 더울 테지만 이제 이쪽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가리고 또 이쪽에 다리 떠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가리고 근데 한 번은 양쪽에 다리 떠는 애가 앉아가지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다행히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덮어쓰고 시험을 봤었는데 어떨 때 군인 아저씨 오셨어요 군인 아저씨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 네, 시험엔 관심이 없었고 휴가를 받으시고 또 19,000원인가요? 우리는 42,000원 또 늦게 없어야 하면은 46,000원 그들은 좀 싸죠 그래서
시험에 관심이 없고 시험 시간 너무 기니까 다리를 좀뭐 엄청 이제 떠시더라고요. 근데 군화는 뭐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예. 그래서 좀 놀랬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좀 찔렀어요. 다리 떨지 말아달라고. 네. 하여튼 여러분 시험에 차단할 수 있는 거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네. 뭐 초콜릿 갖고 온 학생들이 있는데 뭐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지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초콜릿 먹는지 뭐 분간이 안 돼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껍질 좀 까고 오세요. 다 까고 ABC 그 특히 그 비닐 그거 다 까고 오시고 계속 이제 쩝쩝대고 먹는데 좀 힘들어요. 그런 학생 옆에 앉아 있으면 또 이제 겨울에는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신데 여름이니까 그런 분 없을 것 같고 에어컨을 좀 틀자 말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운 것을 못 참으신 분들은 틀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있으신 분들은 꺼달라고 하시는데 고사장 교실에 한 명이라도 규칙이에요. 한 명이라도 꺼져 있으면 다 끄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시험 보실 때한 명이 꺼달라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막 더워가지고 막 식식대시고 막 이러시는데 이거는 좀 남을 좀 배려 하시는 마음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면은 더워서 집중을 정말 못해요. 45분 LCC 시간 동안. 그다음에 이제 RC는 당연히 틀어주지만, 뭐 그래도 이제 본인 점수를 좀 원하신다면, 다음에 볼 사람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자신 있게 좀 꺼주세요라는 그런 용기도 좀, 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 들어갈까요? 네, 1번부터 갑니다. 자, 이 문제 어려워요. 자, 보너스는 지금 다 어렵습니다. short amount of time이라고 해서 지금 품사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형용사 있고 명사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두 가지, 형용사냐 부사냐. 만약에 형용명이면 이런 거예요. new good movie, 좋은 새로운 좋은 영화. 자, 부사는 이런 거죠. newly, 새롭게 released, 개봉된 영화. 이렇게 되면 자꾸 스펠링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new가 오히려 이상하죠. 새로운 개봉된 영화가 아니라 새롭게 개봉된 영화. 그렇다는 것은 부사가 누구 수식이에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부사는 형용사 수식하고 형은 누구 수식? 명사 수식하는 거죠. 자, 이 short를 잘 보셔야 돼요. short amount of time이니까 short가 짧은 시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c를 넣었어요. 그러면 surprising amount 이렇게 돼요. surprising amount 놀라운 양, 놀라운 시간. 시간 자체가 놀랍다라기보다는 놀랍게도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Surprisingly, 대단히, 의외로, 놀랄 만큼. 그래서 short라는 강도를 높여주는 부사가 답이 됩니다. 의외로 짧은, 놀랄 만큼 짧은 그런 시간이 흘렸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어렵죠? 2번. 자, 이 문제도 은근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또 흉내 내드릴게요. back, order. 자, 일단 여기는 뭐 건너뛰어도 되겠네. item is until October 16. 이 사람 주문한 물건 16일까지 어떻게 되다. unavailable. 16일까지 없다. 16일까지 차지한다. 이건 장소를 차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 occupy 된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uneventful, event-free, 뭐 흥미진진한 이런 건데 uneventful하면 뭐 심심한 이런 뜻이 되겠고, deliver, 자 여러분 D 너무 좋았죠? 이 아이템은 16일까지 배송이 되다, 자 D 오답이 오답, 틀렸어 이렇게 하면. 왜냐? 자, until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deliver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뒤에가 by였다면 괜찮았겠지. 그치? 16일까지 배송이 되는 동작은 그때 끝나니까. 그래서 답이 그때까지 물건이 없다. not until 부분을 unavailable 이렇게 한 거예요. is not available until. 그러면 not until 구문이네. 이렇게 좀 쉽게 풀 문제인데, 문제를 조금 꿨어요. 그죠? not을 빼버리고, unavailable until.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지만, 기존에 냈던 그 흔한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3번 갈게요. woman. woman이 단수 복수. 복수죠. age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자, 이들 사이에서 Waiting Fire가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다. 그 답이 사이. A가 정답이 어멍. Toward는 향하여, Within이 이내, Along을 따라서. 4번.
자, 이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문장을 딱 보자마자 뭘 찾는 게 중요하냐면,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쉼표가 지금 있다 없다. Your new appliances. 자, 지금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장은 이제 뒤에서 다 끝난 완벽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information을 위하거나, 지금 or이 있으니까 지금 상관 접속사인데, 이거를 위하거나, 목적이에요. for이, 목적성의 전치사. 자, 근데 뒤를 봤더니 같은 품사를 이게 나열하는 게, 우리 미술 시간에 했던 데칼코마니, 그쵸? 나비찍기 했듯이 똑같은 게 앞뒤로 와야 되는데, for이 없다. 또 명사도 없네? 이러니까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아, 명사가 있어, 지금. registration? 그러면,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duct warranty or registration, your 이러면 안 되네. 그렇죠? 왜냐하면 registration은 명사인데 your이 소유격이 명사가 이렇게 온다는 거는 지금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까?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삼되, 그렇죠? 이게 시제가 없어야 되네.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A가 답이에요. 뭐뭐하기 위하여 to register your new appliances를 register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A가 답이 됐고요. 자, 죄송합니다. 소리가 조금 나서요. 네. 자, 5번. 5번은 아까랑 조금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익숙하게 보셔야지. 와, 이것도 새로 와. 막, 처음 보는 문제.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은 앞에서 문장이 다 끝납니다. Ambassador C wrote in his memoir. 자, 이게 회고록인데, 뭐, 몰라도 어디다 뭘 쓰는 것 같고. That his parents taught him. 가르쳤대요. To do each job well. 각각의 어떤, each job이라는 건 하나하나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장이 다 끝났고 it was라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자, 접속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붙어 있다라는 사실 갖고는 두 개가 후보입니다. 일단 whoever와 whatever 둘 중에 하나인데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whatever it was. 자, 불특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job이든 그거를 다 회고록에 썼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D가 됐어요. 자, 6번 갈게요.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자, 관계대명사 문제는 가장 출제빈도가 높고 가장 쉬운 게 소유격이에요. 자, 이미 말해버렸어요, 답을. 자, 앞에가 representative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죠. A sales representative, 영업직원, primary role. 자, 뒤에 형용사 이탈지라도 형용사는 명사 뒤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빨라요. 앞에 회사가 있거나 사람이 있고 뒤에 빈칸이고 뒤에 명사 붙어 있다. 자, 100% 답은 후지예요, 후지. 자, 이렇게 소유격 풀으세요. that는 소유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후나 위치. 자, 이것도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와야 돼요. 자, 7번 가죠. 자, 7번 문제는 저좀 뺄게요. 자, 이 문제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일단은 이게 품사적으로 좀 섞여 있다는 게 느껴져요. chili. chili pepper, chili, 뭐, the weather is chilly, adequate, 형용사, 충분한, assess, 과잉, 명사가 들어갔네, revised, 분사 들어갔죠. 자, inventory가 뒤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나 어울리는 거 붙여줘, 이러고 있는데, 앞에 eliminate예요. eliminate는 제거, 없애다예요. 그러면 inventory of winter outerwear, 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걸 없앨까? adequate? 충분해서 많아? 자, 이건 보통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라는 게좀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그쵸? excess inventory. 예, 알고 봤더니 복합명사 시로 사용되는 과잉 재고예요.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명명에 해당되는 C가 답이 됐습니다. excessive가 형사니까. 그쵸? 이런 문제도 있어요. 품사 어휘 같은데 품사로 해결되는 문제. 8번. 자, 2가 전치사 2일까요? 2동사 2일까요? 전치사 2입니다. Be exposed to, 전치사 오네요. 어디에 노출되다. 오르메아릭 2, 오기 힘드네. 자,
is limited to 어디 제한 to 괜찮네요. is vulnerable to 쓰는 거 맞네. 자, 그럼 해석 가야 되겠어요. 자, 앞에가 garments are made by synthetic blend. 합성 재료로 만들어진 거는 staining. 얼룩질 수 있다. 어디 영향을 쉽게 받는다. vulnerable. 어디에 영향을 쉽게 받고 뭐 그런 것들에 전치사투를 잘 붙이는 그런 be vulnerable 전치사투. 자, 답이 D입니다. 출제빈도 높았던 형용사입니다. 9번 갈게요. 자, reducing staff. 자, 일단은 뒤에가 동명사 온것 같은데, 그쵸? 자, 전치사는 보이지도 않고, management made the decision to decrease. 자, 이거는 형용사 쪽 용법으로서 decision을 수식하는 거예요. decrease administrative bonuses. 자, 관리직의 보너스를 감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 내용을 봐야 돼요. reducing staff. 직원을 감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너스를 좀 줄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이거는 차라리 이거 rather than 자 A가 답입니다. 보통 기존에 했던 문제는 성분이 좀 같은 걸 앞뒤로 붙였거든요. reducing 그러면 뭐 in 붙이든가 동작에 대한 동작끼리 좀 비교했었는데 이건 좀 독특합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그리고 다른 건될게 없어요. 도무지. 자 10번 갈게요. 자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arch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arch 그렇죠? 아치형 아치형. 근데 여기서 arch가 동사일까 명사일까? 동사일까 명사일까? 3초 되는 동안에 저는 물을 좀 한번 마시고 네. 쏘 때문에 명사는 아니겠지 그쵸? 수일치 앞에 do is가 있으니까 자 이게 아치형으로 구부러지다예요 그러면 답이 부사네 gracefully 아주 우아하게 아치형으로 구부러져 있다 자 그래서 were left intact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남겨졌다는 얘기예요. 레노베이션을 하는 동안에도 아름답고 예뻐서 건드리지 않았던 얘기죠. 자, 11번. was가 있고 that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PP인데 앞에 사람이 있네요. 자, 뻔하네. 감정 넣어야 되겠어. 감정. 앞에 있는 사람이 that 이하를 느꼈다. 자, flatter. 이게 보통 비격식적인 그런 표현인데 되게 많이 써요. 회화에서 I'm flattered. 나 기분 되게 좋다, 그죠? pleased, 뭐, 데디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다. 그래서 B, 감정은 지금 B밖에 없습니다. welcome, you're welcome, 하지, you're welcome도 그러진 않죠. 네. 자, 12번 갈게요. 부사, 또 부사예요. 여러분, 부사 어휘 문제 내일은 다 마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니까. 자, 이 문제는, 또 동사 수식하는 것 같은데, in case of inclement weather, 자, 뭐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라는 뜻을 꼭 넣으세요. 오만 경우에까지만 넣지 마시고 혹독한 날씨를 대비해서 employees 직원들이 투정사하도록 권고받습니다. Rather than travel to the office, office까지 가는 거 차라리 가는 것보다 일을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일을 어떻게 가는 거 반대겠죠. 그러면은 carefully 꼼꼼하게 remotely 멀리서 원격으로 자 이거네. 가지 말고 원격으로 하라. 왜? 날씨가 나쁘니까 출퇴근 힘들어서. 13번. 자, 이 문제는 may it absolutely 자, 그럼 make라는 동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make는 오형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목적어, 그럼 형용사 이렇게 하나 제가 입에 담아놓으라고 하는데 he makes me happy 뭐예요? he makes me happy, she makes me happy 여기 to be가 빠져서 형용사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실수로 he makes me happily 자꾸 이러는데 한국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게 만들어 하게 이러니까 자, 얘가 목적격 보입니다. 형용사 찾으세요. Made it absolutely clear이 되죠. Clear. 자, 부사 있으면 형용사 같이 보여주죠. 왜 이거 빼면 되니까. 꼬리 ly 빼면 형용사니까. 그래서 B로 가고. Clear did clearly. 이거 왜안 된다?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 분사를 굳이 파생시켜서 만들겠어요. 자, 14번 어려워서 빨간색. 자, 5초 드려볼 테니까 문제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나왔죠? 3초 더 하나 둘셋자 지금 뭐하고 뭐하고 지금 고민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 날까? because 할까? 그러고 계시죠? 그쵸? 자 제가 그럼 여기서 단서가 되는 한쪽으로 좀 기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단어가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he's now retired 그가 지금 은퇴한 상태이다
Mr. M이라는 사람이 is able to pursue his hobby of woodworking. 나무로 만드는 작업에 취미를 추가할 수 있다. 지금 위철드 한 상태니까 이 사람이 할수 있다가 되지. 이 사람이 이거 할때 이거 하다. 자, 이렇게 가도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어떤 시제가 온다? 주어하고 현재 오고, 뒤에는 이렇게 오죠. 주어하고 미래 시제가 와요. 을 같은 거. 미래 시제 아니네. 그럼 because 다리나 이렇게 봐도 되고,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이런 이유여서 이거를 할수 있다라는 인과관계의 어떤 내용이 되죠. 15번. Several departments. 자, several은 여러 개예요. 두 개가 아니라. between이 보통 이제 우리가 문법 책에서 딱딱하게 배울 때는 두개 사이에서 그래서 A and B 뭐 이렇게 배우고요. 뭐 어몽은 세개 이상이다 그러는데 미국의 논문이나 뭐 뉴스 기사 보면은 이런 거 많아요. A, B and C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between을 좀 했던 분들이 좀 간혹 있었는데 근데 between하고 이제 employees하고 department라는 뒤에 부서에 있어서의 사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across several department. 그러니까 걸쳐 전역에 여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 더 드리면 across the nation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 지역, 그 나라, 국가 전역 걸쳐. 그다음에 across the industry 그 산업 분야에 걸쳐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16번. 자, 이거는 너무 독특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86에서 나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처럼 좀 다른 거 군더더기 다 뺐습니다. 자, 여러분 또 들어보셨죠? 너무 특수해서. 특수급 뭐야? 암기, 무조건 암기. 비교급의 특수급,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또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그래서 the more you use it, the better value you will get. 답이 C, 답이에요. 네. 비교급의 특수급을 외우세요. 자, 17번. 자, 여러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데, 문장이 완벽한지, 동사가 몇 개인지, 쉼표가 또 있는지 한번 쑥 보세요. Ask participant to complete our company evaluation form. 자, to better gauge. 문장 완벽하네요. 그래서 부사들하는 문제 맞습니다. 자, 여기서 since는 그때 이래로라는 부사가 있긴 해요. 그래서 have, 뭐, since, have been, since, reserved.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해결됐다. often, 자주, 빈도 부사. instead, 대신에는 어떤 거 말고 대신에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afterward, 다음에, 그 후에, 그 다음에. 예, 답이에요. to better gauge, 평가하다는 뜻이죠, gauge는. 그 답이 A가 정답이에요. 보통 이제 afterwards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afterwards, s 붙는 거. 이거는 접속부사로 이렇게 점을 찍고 절을 이렇게 붙이는 앞자리에서는 좀 afterwards,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몇 문제 더. 다섯 문제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18번의 문제는요. Neither of was willing to. 자, 이 was willing to는 이제 사람이 주어가 되는 그런 어휘인데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to 정사 붙이고. 근데 neither이 neither 발음 두 개지만 단수 취급받습니다. 왜? nothing이니까 none. 그래서 neither of the politician 들중 특정인이에요. in the debate. 그 디베이트 있던 정치인들 중에 아무도 to 정사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래서 동사에서 not을 넣고 해석해야 돼서 답은 A. 복수다라는 것이 was가 좀 이상하네. 이러지 마시고 neither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맞아요. 자, 19번. 자, 19번 문제는 아까 봤던 것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 자,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절의 정체를 먼저 밝히자. 그 다음에 뒤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문장이 수반이 됐는지 보자 그랬습니다. 앞에 no가 있어요, 여러분, no. 자, no는 타동사, 자동사. 불편하면 설레설레, 편하면 끄떡끄떡. 나 알아. 뭘. 얘기 안 하면 불편해야 돼요. 그쵸? 나 알아.
편안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심이. 네. Would like to know. 자, 뒤에 있는 건 무슨 절? 명사절이죠, 명사절. 자, 뒤에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볼까요? Mr. Cole called the main office yesterday. 이 사람이 메인 오피스를 어제 전화했다. 완전 문장이네. 자, 완전 문장, 명사절 접속사, 얘는 부사절 탈락, 불완전 문장 와야 되네. 얘도 불완전 문장 와야 되죠. 완전 문장, 제시. 어법으로 풀었죠. 자, 20번. 오케이. 여러 가지 붙었어요. 자, 이 버튼은 등위. 오도는 부사절 접속사, 부정. 희인약 가능한 절을 이끌어야 되고, how, 얘 완전 문장 붙어야 되고요. A preview of the game, a presentation from the developers. 자, 앞뒤에 명사 있어요. 명사. 자, will be broadcast on. 자, 이두 개가 company 웹사이트에 이제 방송이 될 것이다네요. 자, 그럼 이거하고 이거. and가 있으면 좋겠는데, as well as.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랑 동격이 뭐죠? Not only A, but also B.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자, 21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다섯, 여섯 개는 좀 고난이도에서 걸려 들겠죠? 자, many. 자, 또 해석하려고 제가 드는데요. that가 뒤에 붙었습니다. 자, 우리 중심 단어 한번 좀 볼까요? consumer. 사람이고요. already that, yeah. it will be sequel. sequel이 뭐죠? 속편. to the company popular series. 자, 속편이 있을 거라고 많은 컨슈머들이 이미 뭐하고 있는 중이다. confirming, 확인을 해요. 환풍 같은 건 내가 예약한 걸 확인하는 거고. speculate. 자, 얘가 예상하다, 추측하다. 자, B가 답입니다. request는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동사 원형 와야 돼서. analyze, 그럼 분석할 내용은 아니죠. 22번. 자, 이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답이 뭘지. 자, 이제 일단 5초 드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 제가 뭐 했는지 맞춰볼까요? 아, 이거 좀 실수네. 이 문제가 5가 아닌 6에서 나와서 제가 41번의 번호를 좀못 지웠는데요. 요거 다시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 지금 쉼표가 조금, 저도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안 풀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나왔는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냥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Brightly, potentially harmful lying. 어법만 생각하면 부사, 부사, 형사, 명사. 좋죠. 왜? 거슬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쉼표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lying이 일단 등이에요, 등. 자, 지금 도치 구문도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도치가 나오면 이제 주하고 동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위치를 Nor does it keep our working area with certain kinds of potentially harmful lighting.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등이 그게 밝은 등일 경우에는 artwork를 keep을 해서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쉼표 때문에 약간 거슬리긴다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end가 있으면 확실히 문제가 아주 완벽하거든요. bright lighting or potentially harmful lighting. bright, 뭐 이게 또뭐 어색함이 없긴 한데, bright, potentially harmful lighting. 근데 brightly가 들어가려면, 이제 밝게가 potentially를 수식해야 돼요. 매우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아주가 많이 수식하시지. 근데 그런 내용은 괜찮지만, 지금 밝게 potentially를 수식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bright lighting의 종류나 아니면 아마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등의 종류에서는 작품을 keep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 형용사가 답이 됐던 그런 86에서 출제됐던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시간 동안 했나요? 시간이 어디 있나?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9시 43분이고 한국은 10시 43분. 자, 여러분, 막판까지 좀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인데 저는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학생들 데리고 가서 여러분 공부한 거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문제가 나왔고 뭘 틀렸고 왜 틀렸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몰랐던 단어는 또 오다노트 만드시고요. 내일 시험 본거 바로 내일 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한번 갖고 끝내지 못하시는 분들, 고득점 특히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후기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죠? 아, 내가 또 이거는 실수했다. 아, 이건 정말 몰라서 틀렸다. 아, 이거는 맞출 수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이 와서 이제 그만하래요. 자, I will see you next time.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힘을 빌게요. 자, good luck.